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립문서보관소. 이곳에서 지난 1988년 매우 귀중한 사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일제강점기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새로운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1920년대 한국에서 근무하던 총영사 밀러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 식민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1925년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시에 국내 청년단체라든가 모든 사회단체 동향이 이제 보고되고 당시 이제 정치적인 추세 같은 거 보고되어 있는데 이제 세밀한 부분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은 당시 이제 국내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천교라는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보천교라. 지금 우리에겐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 태일교 또는 선도교로 알려진 보천교는 신도 수가 한때 60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보천교에 동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民衆の苦しい悩みが普天教などの当時の新宗教に大きく投影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 だから普天教を見ることによって当時の民衆の悩み苦しみもよく理解できるようになるのではないか、こんなふうに思っているわけです。 당시 국내의 주요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면 흔히 태일교 또는 선도교로 불렸던 종교단체 보천교가 조선총독부의 집중적인 검거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왜 이 종교단체 검거에 그렇게 열을 올렸던 것일까요? 특히 민족종교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 민속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민의 그 전통적인 그 감정을 그대로 그 안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 종교의 탄압은 곧 한국에 있어서 민족 의식과 민족 문화의 부활을 막는 길이었다. 지금부터 조선 총독부의 철퇴를 맞고 철저히 역사 속에 묻힌 보천교. 그리고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서 우리 민족 종교가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참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촬영 시기는 1938년 3월 5일. 촬영 장소는 경성시내 태서관이라는 고급 식당인데요. 기모노 차림으로 정중앙에 앉은 이마무라 도모는 통감부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조선 민속학계의 장로로 불렸다고 하지요. 그 옆으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 바로 무라야마 지준이 있습니다. 그는 일반인에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일본 게이오 기주쿠 대학.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서 하나를 이 대학 아시아 기층문화연구회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1968년 무라야마 지준 사망 후 가족들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들을 현재 이 대학의 노무라 신이치 교수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人々の顔が大変硬い。そして笑う写真もあまりなくてですね、私自身はすぐこれに興味が持てなかったのが一つですね。それともう一つはこの写真に、ごく簡単なメモがあったんですが、一体どういう写真なのか、それを知らなければ発表もできないというので、5年ぐらい時間がかかりました。
この写真は韓国当時の韓国の生活全般、いわゆる年中行事に沿った生活全般を撮っていること、そしてまた、民族宗教、民間信仰とも言いますが、それに関する、かなり全般的な、証拠写真ですね。특히그가남긴한국에관한사진이무려400장가까이된다니놀랍기그지없는데사진만이아닙니다글로엮인조사자료집도10권가량됩니다이러한자료를남긴무라야마지주는대정5년그러니까1916년에도쿄제국대학사회학과에입학대정8년인1919년7월에졸업한것으로기록되어있습니다무라야마지주는졸업을한그해바로조선으로건너왔다고하는데그는과연조선에서무슨신분으로어떤연구를했을까요일본도쿄세타가야구무라야마지준의큰딸무라야마쿠니코씨를찾아가봤습니다네한국에서왔습니다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지금도집2층에아버지의위패를모시고서예를올리는무라야마쿠니코씨한국에서태어나13살때까지그곳에서살다가14살때다시일본으로건너왔다고합니다그런그녀에게아버지무라야마지준에대한기억을물어보았습니다그래서이딸이あんまり接触って勤めに行ってますし別ですからただあんまりなんていうかまあいいお父さんだったと思いますよそれで一応ああいうふうになり真面目にやりたいなっていう気持ちにはなりますけれどもね文書家っていうのに入ってたと思いますでもなんか職員っていうのか食卓っていうのかよく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割合と自由だったみたいです村山지준이조선으로건너온경위는분명하지않습니다해외에가고싶어하던때마침조선에있던선배로부터권유가있었던것같다고합니다그조선에오셔가지고서그촌덕부촉탁이되셔가지고아마아무래도그식민지정책에관련해서그한국사람들의그때당시조선인의사상그걸좀알고자한것같습니다특히이번에무라야마선생을그조사좀해보니까가장기쁘게생각한것이그때당시는시대의제약이있으면서아마무라야마선생께서학자로서의그무라야마선생또그조선촌덕부의족탁인그칼리로서의무라야마지준그두가지의무라야마지준이서로가좀갈등등하면서연구좀한것같습니다무라야마지준은당시경찰서장이었다는풍문도있지만분명하지는않습니다또그가벌인조사작업의분야나주제가매우다양해서그의경력에많은의문이듭니다실제로한국의민간신앙의조사와연구에힘을기울였던무라야마지준은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당시조선에서태생한종교특히오늘날민족종교라부르는종교들에대한조사작업까지진행했습니다그래서우리나라의민속의자료를모았기때문에뭐우리민속자료를이해하는데중요한자료가된다고그러는데그거는조금더깊이그자료를
그 비판적인 안목으로 수용해야 될 그런 자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 문화 정책을 세우는데 말하자면 고리를 만드는데 어떤 고리가 더 든든하고 빨리 저 그 족쇄를 채울 수 있느냐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죠. 20세기 초 일제강점 이전의 조선은 세도정치가들과 탐욕에 빠진 일부 관리들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진 데다 제국주의의 침략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And the government's ability to control the country and especially to tax people had gotten much weaker. So after 400 years, the dynasty was not at its best. But by the mid-19th century, I don't think if the imperial powers had stayed away from Korea, I think Korea could have evolved without a great deal of instability. So I really look upon the imperial impact after the Kanghwa Treaty in 1876 and lasting really until 1910. I mean, that is the period of great disorder in Korea. 백성들의 삶은 매우 피폐했고 마음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학과 대종교, 보천교와 같은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종교가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기댈 수 있었던 희망으로 등장했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 어디 갈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정신적으로 그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운동을 일어나자 새 세상을 그저 여는 운동에 동참을 하는 게 개벽이었다고요. 그러면 개벽의 내용은 뭐냐면 새 세상이 되면은 새 세상의 주역은 한민족이 되고 그 중심은 한반도.